애들한테 야 틸팅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동작이다 뭐 뭐하는 거다 다 설명하면 애들이 알아들어 그리고 그렇게 해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설명이 중요한 거구나 그냥 훈련 행위를 갖다가 야 이렇게 돌려서 발 옆으로 돌려야 돼 어 밑에 어 꽉 지면 발력 이용해서 막 해서 골반이 넘어가야 돼 좀 더 쉽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줘야 돼 아이들한테 쉽고 정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언어를 선택을 잘 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앞에서 던지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에 어디쯤 앞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앞이 아니야 앞이면 여기가 앞인 거야 어떻게 던져서 못 던지는 거지 못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안 써야 되는 거야 잘못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안 되면 뚫겨 팼단 말이야 응? 팔꿈치 끌고 나오라는데 팔꿈치 어디 야 인마 이렇게 끌고 나오라 이렇게 가르쳤어 내 학교 때 코치가 야 인마 이렇게 끌고 나와 이렇게 이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생기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어떤 데 생기는 줄 알아? 저 팔꿈치 다 작살나고 팔꿈치 끊고 그런 표현 잘못된 표현 때문에 쓰러지고 망가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 하나예요 그렇게 안 하면 좋대 저도 패고 그러니까 다 작살나는 옛날에 근데 악착같이 내가 해보고 될 거야 할 거야 하고 막 혼자 막 뒤지게 하는 애들은 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스스로 터득을 해 나처럼 그렇게 해 그냥 계속 잘하잖아? 잘하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도 바꿔야 돼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 하려 귀찮아요 귀찮아 한다고 그냥 해 시키면 이렇게 던져 저렇게 던져 세게 던져 땅바닥에 꽂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아 뭐? 치대 끌고 나와 어디를? 팔꿈치를 이렇게 팔을 잡고 어쩌다 걸 그냥 미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또 팔이 못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못 끌어 올라오니까 여기서 못 올라오고 도니까 어떻게 되는지 억지로 돌아와서 벌어지지 벌어지지 그런 게 다 강 운동과 관련 연관이 있어 특히 투수의 경우에 더 심해 첫 번째로 발목에 내가 몸통 회전이 이루어져서 던지는 방향으로 탁 돌았을 때 자동으로 팔을 회전을 해서 여기서 돌았을 때 팔 보시면 자동 회전이 돌아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팔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동으로 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기 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던지는 걸 나왔죠 그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까지 팔이 여기까지 자동으로 탁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부 지도자들은 팔꿈치를 끌고 나오라고 그래요 팔꿈치를 끌고 나오라고 그러면 팔이 여기가 팔이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요 여기서 공을 어떻게 던지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팔꿈치를 끌고 나와서 던져라 이래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공이 자꾸 빠져요. 이렇게 팔꿈치 끌고 나오니까 이렇게 잘못 배운 거죠. 팔꿈치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는 자동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다르죠. 자, 팔꿈치를 내가 여기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팔꿈치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고 있는 손이 공이 이 손이 나가야 돼요 던지는 방향으로 손이 돌아서 탁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가면 던지기 위해서 수렁이 그려져 여기서 됐을 때 팔꿈치가 끌려 나가는 거예요 팔꿈치가
이만큼 끌려 나간 거지 내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끌고 나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스로잉이 탁 들어오면 끌려 나오면 하면 팔꿈치가 이만큼 끌려 나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는 것과 끌고 나가는 것은 다르다. 다르고 결과에서도 아주 다르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다. 팔꿈치를 끌고 나와서 던지는 것과 팔꿈치가 따라왔죠. 여기서 여기에서 팔꿈치가 끌고 나오는 것과 여기서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때렸을 때 끌려 나오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피니쉬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이 타겟을 보고 있으면, 자, 저 앞에 타겟이죠? 타겟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왔을 때, 와서, 내가 견눈으로 봤을 때, 내 팔이 시야에 들어와요. 견눈으로 내 팔이 시야에 들어왔으면, 거기가 피니쉬 타이밍이에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때려야 여기서 때려지는 거죠. 어? 자, 내 팔이 쭉 들어와서, 탁 들어와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 같아. 들어오는 느낌이나, 그러면 그때 피니쉬를 하는 거죠. 그죠?